지금 체육관 공사가 어느 정도 다 끝이 난 상태고요. 지금 제일 많이 바뀐 게 전면이네요. 일단 전면이 기존의 문을 열어놓고 거울과 문으로 바뀌어 있습니다. 아직 조금 더 공사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. 어쨌든 자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제 문을 활짝 열어볼까요? 자, 지금 보면은 이제 왼쪽을 기점으로, 예, 아직 바닥 청소를 막 끝냈습니다. 너무 지저분해가지고. 그래서 이쪽이 지금 평평한 바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쪽 체육관, 푹신푹신한 쿠션 바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비율은 한 6대 4 정도, 뭐 아니면은 한 7대 3 정도까지 되어 보기는 하네요.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쪽 벽도 조립식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약간 보수를 해서 됐고요. 아마 이쪽을 정면으로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쪽이 쭉 진행이 됐었고요. 자, 그 다음에 거울이 이제 요런 식으로 길게 한쪽 면을 거울로 사용을 했고요. 네. 높이는 보니까 거의 한 2m? 190에서 2m 가까이 되어 있는 거울로 쭉 도배를 해 놨습니다. 괜찮은 것 같네요. 바닥은 기존 2cm 이상의 좀 푹신푹신한 바닥을 사용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번에 기둥도 하나 이렇게 덮어 놨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서, 아직은, 그러네요. 전기공사는 아직 진행이 안 되어 있어요. 전기공사를 이제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남자 탈의실입니다. 남자 탈의실로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해 놓은 곳이고요. 그 다음에 아직 조금 더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될것 같은데, 지금 보면은 이렇게 샤워실, 그리고 이렇게 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여기는 두 번째 문이죠? 여기는 이제 여자 탈의실로 생각을 하는 곳이고요. 샤워실. 예, 이제 요거는 이제 바깥쪽으로 나갈 건데요. 일단, 온수기가 보이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샤워기 두 개.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은 원래는 회의실이나, 이쪽이죠? 회의실이나, 원래 아버지가 쓰시려고 하셨던 공간이었는데, 어쨌든, 들어가 보면은, 아이고, 난장판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쪽도 어느 정도는 조금 편의시설을 놓을 수 있게끔 구비를 좀할 예정이고요. 네, 그리고, 마지막. 끝 아니겠죠? 이쪽이 짠, 여기가 사무실이에요. 일단 바닥은 다 깔려 있는 상태고, 아마 대부분 제가 이쪽에서 사용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. 아직은 뭐 이것저것 많이 좀 되어 있긴 한데, 여기도 조만간 정리를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짜자차차차. 그리고 이쪽은 원래 이쪽을 정문으로 쓰려고 했었는데요. 실제적으로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이쪽 문이죠. 이쪽 문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었을 때는, 예, 그쵸. 이쪽을 원래 정문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곳인데, 여기도 마찬가지로.
앞에 문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주차장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요. 이제 몇 가지 공사를 더 마무리를 하면은 연수원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제 오셔서 열심히 수련하시면 됩니다. 화이팅!